날씨 덕에 꿀벌도 아주 신이 났다. 그날 구조한 벌들도 새 집에 적응을 잘했을까 궁금해지는데. 아유, 누가 꿀벌 아니랄까 봐 부지런히 모은 꿀을 먹는 벌들이라며. 또 주변에 좋은 정보라도 찾았는지 연신 꼬리 춤을 신나게 추는 벌까지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뭐이 들잖아. 야, 신기하네요. 여왕벌도 부지런히 뭘 찾나 했더니 알을 낳을 수 있는 빈방을 찾고 있었던 거. 근데 하루에 요게 엄청 알을 많이 넣어요. 들어가서 3,000개 정도. 3,000개요? 네. 일벌은 일벌대로, 여왕벌은 여왕벌대로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니 말랐는 거 다 이제 보네요. 정말 지대로 한시름 놓인다. 저 벌써 다리예요, 화염을. 잘 기를 겁니다. 저 애 먹고 추운데 나왔는 건데 정성을 다해가지고 길러줘야죠. 한 가족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벌떼들은 사실 새 집을 짓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박한 꿀벌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뭐 약간의 시행착오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했지만 이 정도면 꽤 훌륭하게 분갈을 마쳤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보다 더 능수능란한 솜씨로 한덩치 않은 양들을 순한 어린 양으로 만들어버리는 양무리계의 실력파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됐던 양무리견들은 모두 잊어라. 그들을 뛰어넘는 말무리견이 등장했으니 지금까지 이런 녀석은 없었다. 놀라운 체력과 스피드. 말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고도 남을 겁없는 리트리버의 말무리 본능. 세상 모든 말들이여 나에게 오라. 말무리견 초코의 일상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봄볕 따사로운 전남 나주의 한 승마장. 이곳에 평온한 일상의 정적을 깨는 주인공이 있다는데 시원하게 말 근육을 자랑하는 말을 필두로 말은 좀 잘생겼어요. 이곳에 눈에 띄는 건 오로지 말. 저는 말 근육 같은 걸 갖고 싶어요. 말. 아니, 승마장에 말 있지. 그럼 뭐가 있어? 대체 이곳에 누가 있다는 건지. 바로 그때 제작진의 눈에 띈 광경이 있었으니 유유히 승마장 안을 어슬렁거리는 개 한 마리. 가만, 근데 얘 여기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승마장이 웬 개예요? 초코라고 저희 승마장의 마스코트입니다. 올해로 한 살 된 리트리버 초코. 글쎄, 겉만 봐선 별로 특이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잠시 산책을 위해 운동장으로 나선 말과 훈련사. 그런데 훈련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어디선가 느닷없이 나타난 초코. 다짜고짜 말에게 돌진하더니 그 뒤를 졸졸 따르기 시작한다. 아니, 저 체임은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뒷발에 힘이 법도 없이 뒤에 착싹 붙어 걷다가 갑자기 어이구 꽁충꽁충 속도까지 내며 저돌 쪽으로 들이대며 달리는데 한낮의 여유로운 산책은 초코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추격전을 방불케 하는 질주로 뒤바뀌어버렸다. 우와, 말 앞에서도 절대 물러섬이 없는 녀석. 무서울 것 같은데. 뭔개가 겁도 없이. 초코가 왜 이러는 거예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말만 보면 지칠 때까지 쫓아다니더라고요. 보통 개들은 말을 겁내하지 않나요? 겁내하죠. 자기보다 이제 몸짓도 몇 배씩 크니까 보통 겁내하는데 우리 초코는 좀 다르더라고요. 말발굽 소리만 들리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초코. 이야, 겁내기는커녕 능숙한 솜씨로 말을 쫓으며 모은다 모라. 순식간에 운동장 전체를 돌았지만 여전히 성에 안 차는 듯. 이마, 그걸로 늘 되겠어? 좋게 말할 때 더 뛰어마라.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가는 녀석.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녀석까지 붙드는데 승마장에 있는 모든 말들이 초코의 훈련 대상. 눈만 마주쳤다 하면 안달리고 못 베기게 참견하고 나서는데
초코만 떴다 하면 모두 맹훈련 드림. 끝까지.